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270번째 시간, 38세 여성에서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다발성 담낭 결석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 보시기 전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캠프 동영상 DVD입니다. 정확한 올바른 초음파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초음파 DVD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DVD에서 소화관과 충수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또 다른 부위 없는 여성 생식기도 들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문의는 대구시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38세 여성으로 1년 전에 담낭 결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본의원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슈파인 포지션 앙하이에서 우측 늑공 스캔을 하니까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다발성 담낭 결석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슈파인 포지션 앙하이에서 좌측 와이로 체위변을 하니까 담낭 결석의 이동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의 당간 직경은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 앞놈의 아울타 랩트로그 라테랄 세그멘트 랩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보입니다. 다음은 여기 IVC 리가멘텀 베노슴 S1 리브의 랩트로그 라테랄 세그멘트입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랩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리가멘텀 베노슴 IVC P2, P3. 다음 영상은 랩트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IVC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S1입니다. 이거는 S4 랩터로그의 미디알 세그멘트입니다. 랩터 포탈비인 라이트 포탈비 양 포탈비에 만나는 부분이고 이 복측에 보이는 것이 인트라파티 바일닥트입니다. GB입니다. 여기에 GB의 스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섀도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를 단축사입니다. GB의 스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GB 내강의 결석입니다. 그 다음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IVC입니다. 리브의 도움 부분,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됩니다. 요거는 안테리 임피리얼입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리 임피리얼 포탈 베인, 요 포스리 임피리얼 포탈 베인, 요건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포스엔 벤츄럴 액세서리 도살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랩트 라테랄 대급했으니까 GB가 움직이면서 더 슈파인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크기는 0.5, 0.6cm로 개척이 됩니다. 이스트라파티 바일닥트 0.3cm로 정상 범위 내입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벤츄럴 도살, 안테리 슈페리얼 벤츄럴 도살이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 빈,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포스레 슈페리얼 포스레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임피리얼 됩니다. 라이트 리브의 로폴입니다. 리브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를 비교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왼쪽이 어프고 로우쪽이 됩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고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스프레닉 빈 SME 헤드 넥 문신에이드 바디 테일이 됩니다. 헤드 부분 SMV 스프레닉베 SMA입니다. 판크레아 바디 테일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SMA 스프레닉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SMV 판크레아 넥 문신에이드 그 다음에 판크레아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스프레닉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됩니다. 다음에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스프린의 장경은 9.0cm로 정상으로
개척됩니다. 본정례는 담낭 내강의 다발성, 담낭 결석이 있으나 담낭배 비유나 간에 당한 학장은 보이지 않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아,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DVD,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DVD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담낭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선 담낭은 우리가 레프트 리버, 라이트 리버 사이에 지비가 있습니다. 아, 지비를 스캔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브코스탈 스캔이 있죠. 이건 종단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버라잉 스캔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단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언탈 스캔,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지비의 횡단상이 보이게 되죠. 세 가지 스캔이 기본 스캔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지비의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자, 여기 서브코스탈 스캔상이죠. 프리즈. 예, 여기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 것이 임페리얼 베나 카바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라이트 키드니 지비가 이렇게 보여요. 지비 이쪽이 풍더스고 바디고. 네, 서브코스탈 스캔은 지비 내기 잘 보이질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서브코스탈 스캔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대로 숨을 쉬십시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에,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나 010-453-1289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